자, 여러분,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이제 2단 보겠습니다. 1단이 문장,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순의 핵심은 주어를 잘 파악하는 거다. 모든 주어는 무슨 사다? 명사다. 명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01번,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합니다. I have an idea. I have an idea.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디어 앞에 an을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추상명사죠. 아이디어는 추상이죠. 보이지 않죠. 추상명사지만 추상명사일 것 같은 개념이 가산명사로 쓰였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아이디어는 추상이긴 하지만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가산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셀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는 보이니까.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셀수 있다고요? 마음의 눈으로는. 마음의 눈으로는 어떤 아이디어인지 구체화되니까. I have an idea. 이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게 있을 때 그런 것이 구체적이니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체적일 때 가산, 불가산. 가산명사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02번 하겠습니다. 제목, 그 다음 02번 읽어보시면,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단수이면 s를 뒤에 붙인다. 자, 그러면 s, 이 s는 왜쓴 s예요? 왜 s를 붙였어요? 단수여서 s예요? 복수여서 s예요? 단수인데 s를 붙이죠? 그럼 어디다가 단수인데 s를 붙인다? 동사에 어떤 시제에서만? 현재 시제에서만. 그러니까 문장을 읽다 보면 S가 여러 번 나오는데 S를 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어떨 때 S? 명사 뒤에 S 붙었어. 왜쓴 거예요? 복수라서. 동사 뒤에 S 썼어요. 왜? 주어가 단수라서. 그 다음에 명사 뒤에 apostrophe S 썼어요. 왜쓴 거죠? 소유격이라서. 그래서 S를 세 가지 경우로 쓰는데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막 뒤섞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만약에 그 love란 단어 뒤에 S가 있다면은 love 뒤에 S가 있다면 그게 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loves라는 말을 보면 사랑들일 수도 있고 사랑 한다일 수도 뭐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loves가 사랑들이라면은 loves의 S는 무슨 표시고요? 복수라는 표시고, loves가 사랑한다라면은 주어가 단수라는 표시니까. 하나의 단어에 s를 썼는데 그것이 단수라는 표시일 때도 있고, 복수일 때라는 표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인 거죠. 단수여도 s, 복수여도 s, 소유격에도 apostrophe. 그때는 apostrophe 쓰니까 안 헷갈리지만.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과거여도 뭐라고 쓰고요? 과거 시제라는 표시 ed. 수동이어도 뭐라고 쓰고 ed.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어떤 걸로 해결을 해야죠, 그 문제를? 위치로. 자, 그러면 s라는 스펠링이 복수라 썼는지 단수라 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위치로. 왜냐하면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많아. 아까 love처럼. 그러니까 이 s가 뭐 때문에 썼는지는 얘가 주어니까 이 s는 뭐고? 복수라는 표시고, 얘가 동사니까 ES는 무슨 표시고, 단수라는 표시고, 그쵸? 자, 그러면 분명히 S라는 스펠링은 복수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리 읽어볼까요? 어와 어는 단수명사에만 쓰고, the는 수에 관계없이 쓴다. 여러분, the는 한국말에 뭐에 해당하고요? 그에 해당하고, 그 무엇이 단순지 복수인지 불가산인지 그라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그라는 내용은 무슨, 당신도 아는, 나랑 당신이 같이 아는 그거요. 이렇게 됐지. 그 그라는 말은 수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더는 수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나 어나 어는 한계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언 다음에는 단수명사 써줘야 되겠다.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어보면요. 고맥락 사회와 다른 저맥락 사회의 언어 특성은, 요래 내용은, 자, 맥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공유한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맥락이, 고예요, 저예요. 미국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 그렇다면, 가정법을 제가 말하고 있어요. 자, if we were Americans, 우리가 미국인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맥락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서로 잘 모르죠? 그쵸? 집에서 사용하는 말도 많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고향이 뭐, 우리가 뭐, 광주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이란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외국 때에서 사람들을 모여있다 보니 공유하는 맥락이 높다, 낮다. 미국은
낮다. 그러면 공유한 맥락이 굉장히 낮으니까 콜콜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대충 말해도 알아들어요? 콜콜하게. 매우 세세하게 얘기해줘야만 되죠. 저 맥락 사회는. 우리나라 말은 어때? 한국말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척 말하면, 그냥 척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렇게 딱 눈치를 보면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정사를 한국말은 쓸 필요가 많이 있다, 별로 없다. 한국말에서는 한정사를 쓸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 어떤 뭐 그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영어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한정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관사의 그 옆에 있는 말 계속 있습니다. 소리가요. 관사의 관은 모자를 뜻한다. 관사는 모자처럼 명사 앞에 씌워져서 특정성 계급을 표현한다. 자, 그러면 특정성이 낮으면은 특정하다는 거는 정해졌죠? 이렇게 말하면은 뭐를 쓰시고, 관사, 무슨 관사? The. 그런데 특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렇게 낮으면은 어나, 언이나, some을 쓰고, 너무너무 특정성이 낮으면, when got, 어떤도 아니고 when got이면 안 쓰고, 너무너무 특정성이 높아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라푼젤, 한 명밖에 없는 다이애나, 또 프린스 찰스 이러면 어떻게 하고? 안 쓰고.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거죠. 아주 계급이 높으면, 특정성이 아주 높으면 안 쓰고, 그 다음에 꽤 높으면은 뭐를 쓰고? The. 그 다음에 아주 보통 이제 좀 어떤 뭐 이런 정도면 on some. 일단 아주 낮아서 아무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일단 또 관사를 안 쓰고. 그래서 네 개의 관이다. 모자처럼 그 앞에 관사가 없는 것과 부정관사와 정관사와 또 관사를 안 쓰는 것이 그런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 읽어보죠. Every는 매일, 매 순간 등의 말에서 매처럼 하나하나 모두를 말한다. 자, 여러분 매일 이러면은 우리가 매일이란 모든 날이죠. 매일은. 근데 우리가 매일들이라 그래요? 그냥 매일이라 그래요? 매일. 그러니까 매라는 말은 every죠. Every. All이 아니죠. 그렇죠? All은 우리나라 말에 모든인데, 모든이란 말 우리가 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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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매라는 말은. 그러니까 매에 해당하는 every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주셔야겠다? 단수 명사를. 그러니까 물론 everyday고 everybody고 everyone이지 everybody's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실 왜 every가 결국 모든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를 쓰냐?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한 적 있었죠? 그랬었죠. 어떻게 모든인데 단수 명사를 쓰느냐 그랬었죠. 그러니까 모든은 all이고요. every는 우리나라 말에 매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한국말에 매도 그 다음에 단수 명사 쓰고요. 그렇죠? 그럼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 분모를 찾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훨씬 쉬워지죠. 매 우리나라 말도 그러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각이 있어요. 각 영어로 each. 그러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 하나, 하나, 하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각도 있고 매도 있고 모든이 있는 것처럼 각에 해당하는 영어 each, 매에 해당하는 every, 그 다음 모든에 해당하는 all. 이러니까 all 다음에 복수명사를 써야겠고 매 단수, 각 단수 이런다.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 이것이 쉽다는 거는 제가 그걸 이게 꺼낸 것은 우리 이 책의 이름이 공통 영어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 지점이 있다는 걸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죠? 근데 영어 따로, 한국어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비슷한 지점이 있다면 같이 마찬가지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진 지점도 충분히 살려봤다는 의미에서 공통 영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쓰는 거 우리 기억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리 내보자 합니다. 정해진 전체 중에 하나, 영어로 one of 정해진 전체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럼 of의 뜻이 뭐겠어요? 정해진 전체 중에 하나를 one of로 한대. 그럼 of의 뜻은 중에서. 그러니까 one이란 부분이고 of란 중에서 정도의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정해진 전체가 나와서 one of you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한 명. two of you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전체 중에 두 명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편에 한 7, 8개를 뽑아도 그중에 뽑힐 만큼 중요한 스트럭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리 읽어볼까요? 하죠. 약간, some of, 많은 수나 양, many of나 much of, 또 대부분, most of, 모두, all of 등
전체 중에서 불특정한 일부를 떼어 말할 때 흔히 부분 of 정해진 전체로 표현한다. 매우 중요한 그런 스트럭처니까 잘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of라는 전치사가 아까 우리 전치사 두 개 뭐 좀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for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to 이랬는데 그럼 of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건 of는 모든 전치사 중에 최고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면 전치사로 뭐게 이게 of예요? of가 아니에요? of 같지는 않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on. 얘랑 붙었죠? 그럼 이거 살짝 떨어지면 이게 of예요. one of you입니다. one이 you에 포함되어 있었죠? one of you죠. 맞나요? some of you죠. 맞죠? of라는 거는 살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살짝 떨어뜨리는 것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원래 원이 이 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의미로 of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수화를 한번 기억해 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럼 일단 부분 중에서 정해진 전체라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면 3단까지 가볼게요. 자, 제목 다시 읽어보고요. 동사는 뜻 3단입니다. 제가 뭐 하나 빼먹었군요. 7번 읽어보죠. 주어나 대상어가 to 부정사와 대절이면 너무 길어서 잠깐 여기 너무 길어서라는 거는 왜 안 되냐면은 주어를 막 너무 길게 써. 그럼 왜 안 좋죠? 주어를 너무 계속 읽어도 주어야. 그러면 뭐가 답답하냐면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모른 채로 계속 읽으려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다는 거, 이거 무슨 문? 긍정문. 아니라는 거, 부정문. 그럼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모른 채로 말을 계속 들으려면 답답하겠죠? 그쵸, 여러분? 주어가 너무 길면 맞다, 아니다를 나중에 듣게 되니까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길면 우선 짧은 is로 가짜 주어나 가짜 대상어를 써서 다음 이 혹은 다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진짜 주어나 대상어는 뒤에다가 쓴다. 그래서 여기 대명사 인기짱 누가 출연? It. 자, It이 대명사 중에 최고로 인기가 많죠. 애매하면 다 It을 데리고 와요. It을 너무 사랑해. 이유가 뭐예요? 인기의 비결. 애매하면 다른 대명사보다도 맨날 It을 데리고 와. 왜? 짧고. 가장 무난하고, 그쵸? 여자다, 남자다라는 표시도 없고, 그냥 단수 아무거나 이수로 받을 수 있으니까. 마치 한국말의 그거, 뭐 이런 정도의 말이니까. 그래서 대명사 인기짱이라고 불리는 이시, 가주어나 가목적어 혹은 가대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또 명사 관련해서 한정사와 대명사가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연결시켜야 된 내용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이시, 가주어나 가대상어로 쓰인다는 걸 뽑자 이겁니다. 그럼 3단으로 넘어갈게요. 동사는 뜻, 수, 시제, 태, 문장의 종류를 보여줌. 01번 소리내죠. 동사들은 뜻과 더불어 추가될 정보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준다. 그 예로 아래 예문에 쓰인 동사와 동사 뒤에 나오는 정보를 살펴보자. 자, 읽으면 they use.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use죠. use. 동사는 use고 그럼 use가 나오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을. 그럼 무엇을 사용한대요? The observations of ancient scientists에서 자, 고대 과학자들의 observations라는 건 관찰이라는 말이죠. 자, 소리 다시 내보죠. observations.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여섯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거죠. observation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예약을 뭐라고 하죠? 우리 비행기 예약한다, 호텔방 예약한다 이럴 때 발음하시면 reservation 이러죠. 그다음에 환경보존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nservation, 자연보호 영어로 preservation. 그러면 servation을 계속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스펠링의 뜻과 요 스펠링의 뜻이 뭔지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observation 어렵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reservation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쵸,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맞죠? 영 단어 구구단 몇 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3단 모션을 알면 이제 모션이 움직임이라는 걸 알면 커모션, 디모션, 프로모션도 알아야겠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레저베이션을 알면 저 또한 바꿨다. 무슨 레저베이션?
observation, conservation, preservation 이렇게 바꿀 때 reservation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상당 부분은 내가 아는 데서 나왔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자고요. 자, 그래야지 단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원래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오셔서 여기서 observations는 관찰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reservation의 접두어만 바꾼 단어죠. 그럼 고대 과학자들의 관찰을 사용한대요. 그러자 여러분이 궁금해지는 건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2라는 밴드를 우리 책에서 이렇게 여러분 칠판 보시고 2가 나오면 이 책이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책에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자리마다. 그러면 이거 무슨 표시죠? To show. 그러면 show는 무슨 사인데? 동사인데 동사 앞에 뭐가 붙었다? 밴드가 밴딩이 됐다. 밴딩이라는 표시가 됐어요. 그럼 이 밴드의 뜻이 뭔지는 use가 정했다는 거죠. use something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라는 말일 거다. 그러면 show라는 또 다른 동사가 나오자 이제 궁금해지는 건 보인다. 그러자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끝입니까? 보인다? 안 되고 끝하면 안 되고 무엇을 보였는지. 그럼 무엇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어쨌다. 라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일이 많죠. 그 사람은 보여줬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럴 일이 많죠. 근데 라는 것이라는 한국말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라는 것을 문장 뒤에 쓰고 영어는 것을 앞에다가 쓰니까 라는 것에 해당하는 뭐가 나오기 마련이다. That. To show that. 이랬죠. 그 다음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To show that. 주어. Similar climate changes. 이게 주어죠, 여러분. Similar climate changes가 주어라는 건 어떻게 알았죠? 혹시 similar climate이 주어 아니에요? Changes가 동사 아닙니까? 왜 similar climate changes가 주어라고 알죠? Had occurred가 분명히 동사니까. 주어가 끝나고 나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끝나고 나서 또 동사 또 동사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동그라미 어디까지 하시고 similar climate changes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had occurred를 둘러 죄송합니다. similar climate changes가 주어고 had occurred가 동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됐죠? 이제 주어가 어디서 끊어지는지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새로운 동사 occur라는 동사를 보자. 비슷한 기후 변화들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건 무엇이 궁금해요? 어디에서 언제가 궁금해요? 어디에서 언제. 자, 무엇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언제 발생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소리를 읽어보면 in the past라는 시간 부사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use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와줄지가 정해져 있다. use 다음에 뭐가 나온다? 무엇을 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show 다음엔 주로 뭐가 나온다? 대절이 나온다. 그 다음 occur 다음에는 시간이나 장소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동사를 보면 그런 궁금증을 갖는 거잖아요. use란 동사를 보면 뭘 사용했지? 뭐 하기 위해 사용했지? 그러니까 뒤에 나올 말을 거의 예상하고 있는 거죠.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읽어봐야겠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를 읽고 나면 동사의 뒷부분이 훤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깜깜하게 동사 뒤가 굉장히 깜깜했었잖아요. 대체로 깜깜했죠? 훤히 보이는 건 아주 가끔가다 뭐 기브 나오면 somebody something 그 정도 알까? 굉장히 깜깜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만큼 훤해질 수 있다는 건지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굉장히 많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훤히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제 공통형을 공부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소리 읽어보시면요.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 단순상은 현재의 상태, 항상 그런 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한다 이랬는데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면 지금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그거를 We study English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죠? We are studying English죠. We are studying English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말이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We study English라고 하면 그거는 무슨 얘기죠? 항상 그런 일. 그렇잖아요.
자, 거기 말을 다시 보면 현재 시제 단순사 we study English라고 말하면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는 거는 뭐 you look beautiful 이런 상태 있잖아요. you look beautiful, look 같은 건 상태죠. 그다음에 항상 그런 일, 그러니까 we study English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다. 이런 얘기로 듣지? 지금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듣진 않는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은 무슨 시제를 써야 되니까? 진행 시제를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하는 일.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뭐 7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7시 반에 일어난 거는 시제를 뭘 써야 되죠? 시제. 그건 무슨 시제? 과거.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그건 과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7시 반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오늘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보통 그런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우리가 현재 시제를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재 시제에 움직이는 동사를 쓰면 그건 지금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그런다.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이 움직임이라면 무슨 시제를 써줘야 된다? 진행 시제를 써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소리 읽으시면 PP형은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 영어로 past participle과 그다음에 과거분사와 수동분사, 수동분사 영어로 passive participle를 줄인 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사라는 말은 또 뭐냐? 분사를 participle 한다 그랬는데요. 거기 동그라미가 part죠, part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거분사라는 말은 have PP라고 여러분이 아는 완료 많이 들어봤죠? 그럼 have PP의 부분이 PP고. 그러면 그 PP를 우리가 무슨 분사라고 불러야 되고? 과거 분사. Have PP의 PP는 왜 써요? 전부터 지금까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ad PP의 PP는 왜쓴 거예요? 전부터 그다음에 had 무슨 얘기? 과거까지잖아요. 그러면 will have PP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PP는 뭐라고 읽어요? PP는 전부터 그다음에 미래까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래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have로 앞에 나온 조동사로 표시해 주는 거고, 여기 뒤에 나오는 PP는 그 전부터 과거까지, 전부터 현재까지, 전부터 미래까지 해서 PP가 있음으로써 과거와의 관련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have 다음에 PP를 쓰면 그 PP는 과거라는 표시죠? 맞죠? 예, 그건 과거랑 상관이 있다는 표시고, 그러나 비동사 다음에 PP를 쓰면은 그 PP는 과거란 표시가 아니죠? 무슨 얘기죠? 수동태라는 표시죠. 자, 그래서 거기 정리되어 있는 have PP의 PP는 과거 분사라고, 과거의 일부이고, BPP의 PP는 수동 분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PP형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전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수동이라는 얘기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모양이 똑같잖아, PP형은. 앞에 뭐가 있는지로. 앞에 have가 있으면 무슨 표시고? 과거.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수동.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PP형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PP형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PP형은 뭐거나 뭐다? 과거 분사거나 수동 분사다. 그래서 전부터 해왔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되었다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럼 되겠죠? PP형은 뭔지 잘 설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어보죠. have 뒤에 PP형을 써서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 어느 시점에 끝났는지를 표현한다. 자, 여러분, 이전부터 시작된 일 밑줄 긋고,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 밑줄 긋고,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를 또 다른 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ave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죠?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 그러면 그 뒤에 쓰는 PP는 무슨 얘기를 해주죠? 이전부터 시작된 일. 그래서 현재에 끝나면 have PP, has PP, 과거에 끝나면 had PP 이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료된 시점에 같이 일자합니다. 완료된 시점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have만 바꿔서 표현한다. 6번 갈게요. 소리 읽으면 진행시제는 being로 표현하고 주어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다른 행위자에 의해 된 수동태는 동사의 수동분사형을 써서 BPP로 표현한다. 그래서 진행은 앞에 똑같이 be가 있다 하더라도 진행이라면 be, ing, 수동이라면 BPP 이런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소리가 의문문을 만들려면 주어 앞에 조동사를 쓴다. 이렇게 주어 앞에 조동 동사를 놓는 것을 문법 용어로 도치라 하고 세모 동그라미 세모라는 모양을 보아 사탕 모양이라는 별명을 부르겠다. 괜찮죠?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소리 읽으면요. have to 동사, be going to 동사에서 두세 단어가 함께 조동사 역할을 하므로 제일 끝에 놓인 동사가 본 동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잘 알려면 아까 어디였더라? 여긴가? 그러면 similar climate changes had occurred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동사가 두 글자가 된다거나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굉장히 동사가 길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 우리가 동사, 아까 우리 공부했던 구라고 이름을 붙일 텐데 동사 구에 보면 이 제일 끝에 여기 아무리 여러 개의 동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끝에 나온 동사가 무슨 동사다? 본 동사. 그럼 아무리 뭐 단어가 하나건 여러 개건 간에 이 앞에 있는 거는 무슨 동사다? 조 동사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여기 헤드를 씀으로써 무슨 어떤 도움을 줬죠? 얘 혼자서 할 수 없는 과거라는 시점을 결정해 주죠. 그쵸 여러분? 예. 이래서 조동사와 본동사를 나누되 특히나 이렇게 head 한 단어는 쉬운데요. 뭐 have to라든지 또는 be going to라든지 이렇게 단어가 길 때 좀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결국 본동사가 어딘지 끝까지 쫓아가서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이 본동사고 그 앞에 있는 말들은 어떻게 조동사 역할을 해주는지를 나눠볼 수 있어야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어보자 합니다. must는 강도가 가장 센 의무와 추측을 말하므로 한국어의 반드시에 가깝다. 자, 그럼 여러분 must 해석 뭐라고 했었어요? 뭐뭐 해야 한다. 또 뭐뭐 임에 틀림없다. 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해석하자? 반드시. 그러면 하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must는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일 것이다. 그렇죠? 영어에서 must를 들을 때 느는 느낌은 이건 진짜로 이렇게만 말했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는지 할 것이다는지는 맥락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라는 말도 있고 되도록 이런 말도 있고 뭐 가능하면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조동사가 얼마나 자기가 센 분위기로 이야기하는지를 정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국어식으로 옮기려고 그러지 말고 영어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나면 어떤 흐름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거다. 일단 must는 우리나라 말에 반드시다. 이걸 좀 기억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봅니다. will you가 뭐뭐 할래요? 라면 would you는 뭐뭐 하실래요? 정도의 존댓말이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 시제가 사람들에게 주는 물러서서 떨어져 있는 느낌 때문에 조심스럽고 정중한 존댓말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과거 시제가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형광펜 칠해볼게요. 자, 소리 내볼까요? 과거 시제가 사람들에게 주는 물러서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는 말을 표시해보면 우리나라 말에 뭐뭐 했었어 이렇게 말하면 물러서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나요? 그냥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그럴 생각 별로 우리가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양 사람들은 순환적 시간관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뱅글뱅글뱅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춘분추분해서 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도 지나고 나면 다시 현재가 될 수가 있죠. 다시 돌아가니까. 그럼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으로서는 저 일이 미래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나중에는 올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가 됐다 또 과거가 되지만 새로는 미래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적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순환적이 아니라 무슨 시간관을 갖고 있다? 직선적 시간관을 갖죠. 그러니까 다시 그 일은 그냥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완전히 지나가고 계속해서 미래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과거 시점이 어떤 느낌을 줘요? 멀어지는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떨어진 일이고 다시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고 맛 간 얘기고 물 건너 간 얘기고 이제 완전히 지나간 얘기고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거나 미래에 있고 자꾸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과거하고 미래하고 보면은 뭐뭐 일 거야 이랬을 때 약간 우리가 들썩이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뭐뭐일 거야 이러면 약간 기대감이 생기고, 뭐뭐였어 이러면 이건 덮어진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폭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직선적 시간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제 그림을 그리면, 아까 여기서 had occurred 이러면 similar climate changes had occurred라는 동사를 보면 영어는 시간을 탁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 뭐죠? 이거 무슨 표시예요? 이게 미래라는 표시죠. 중간에다가 현재점만 찍으면은 자동 여기는 과거가 되고, 그럼 had occurred라는 말은 딱 이거예요. 그쵸? 해석? 전부터? 과거까지. 그쵸? 옛날에 해서 옛날에 끊어진 일이다. 그냥 아주 단순하다고, 시간이.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자꾸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정도로 과거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고, 그다음 자꾸 미래가 훨씬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시간관을 갖고 있어서, 그럼 과거란 지나간 일이다. 그러니까 물러서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존댓말을 쓸 때 막 다가서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뭐라고 하고, 다가서고 막 이러면 will you 이러는데, 존댓말을 써야겠어. 좀 겁나고 아니면은 좀 어렵고 이러면 뒤로 물러서니까 뭐라고 하고, 소리 would you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will you, would you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느낌이 말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잠깐 본 겁니다. 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로, 되게 좀 더 풍부한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건 책에서 좀 이따 보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죠. 소리 읽어보면 조동사 뒤에 쓰인 have는 위에서 본 대로 과거 시제를 분명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had, ought 이라고만 읽으면 된다. 이게 뭐냐. 여러분 조동사, 예를 들면 어떤 조동사? 이거는 지금 should 같은 걸 말해요. 그러면 should 다음에 뭘 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have. 그럼 여러분은 그 뒤에 뭘 쓴다는 거예요? pp.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맨날 배웠었어요? should have pp.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그때 have를 왜 쓰는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should 의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통으로 공부를 했지, should하고 have하고 pp 각각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나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때 have는 무슨 역할을 한다? had이나 ought이라는 말을 한다. 그럼 뭐뭐 했어야 했다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have가 뭔지 알면. 그러면 could have pp는 무슨 말이겠어요? 뭐뭐 했을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그렇죠? would have pp는 뭐겠어요? 뭐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have 쓰면 그 have 왜 쓴 거니까? had, ought 이라는 과거 표시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동사 3단까지 보겠습니다. 책까지 이제. 이제 여러분은 6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60페이지에 네모 1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형광펜 칠할게요. 네모 1번 옆에, 자, 형광펜 들고 자, 같이 소리 내 읽겠습니다. 하죠? I have an idea에서 idea 앞에 언을 쓰면 추상명사일 것 같은 개념이 가산명사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소리 내보면 Your dreams will be realized. 여러분 dreams 이랬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까? 예, 여러분의 꿈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죠, 그쵸? 이런 꿈, 저런 꿈 이러니까 가산명사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앞에 잠깐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인데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여기 이런 걸, 이런 그 장을 시작하는, 챕터 2를 시작하는 요 장을 펼쳐 주시고요. 51페이지쯤 됩니다. 그래서 그 장을 보면 이제 공통 영어가 이야기가 모든 장마다 있어요. 그래서 뭐 기출 문제가 지난 15개 시트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챕터 2는 이제 헬렌 켈러가 100년 전에 쓴 연설문, 이제 그게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펼쳐 가지고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장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옆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장 전체에서 얘기할 것을 정리해 보여 드리는데, 그중에 수와 양이라는 동그라미를 보죠. 명사라면 먼저 수량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옆에 동그라미를 보면 수량에 따라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불가사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의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명사에다가 복수라고 애써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에다도 표시해주고, 또 한정사, 대명사, 수량형용사 같은 것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만큼 수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수량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서 가산명사, 가산명사는 단수나 복수일 텐데요. 어떤 게 가산명사예요? 자, 첫째, 보이면 예를 들어 a student, a gate 이런 거 보여서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셀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an idea가 마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자, 옆에 보면 어떤 단어가 셀 수 없어요? 보여도 셀 수 없는 단어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단어? water나 furniture 같은 거. water 물질명사, furniture 총칭명사라고. 자, 이런 거는 보이지만 세지 않고 양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고 또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세지 않는 거, 끊어져 보이지 않는 freedom 같은 말들은 불가사의 명사다라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자리로 와주시고 페이지는 65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벌써 유닛 3이네요. 거기에 65페이지에 네모 1번 보이죠? 자, 주어가 단수일 때, 그 다음 형광펜 칠할게요. 65페이지 네모 1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일조합니다.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단수이면 S를 뒤에 붙인다. 그러니까 단순지 복순지는 명사만의 문제가? 명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동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정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명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령형용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바로 뒷페이지. 네모 1번, 또 형광펜입니다. 소리 내보죠. 어와 어는 단수명사에만 쓰고, the는 수와 관계없이 쓰인다. 자, 그럼 첫 문장 읽어보죠, 소리가. Your larger freedom is a sacred bandage to great ideas 했는데, 그럼 your larger freedom is a sacred bandage 할 때 어라는 말이 있자, 이제 나오는 명사는 무슨 수의 명사다? 단수 명사다. 그래서 bandage라는 말이 구속, 속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구체화시켜 썼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great ideas에 물론 s가 있으니까, idea는 가산, 불가산? s가 있으니까 가산 명사다. 이렇게 명사의 수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앞에 어를 쓰면은 그것은 단수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의 뜻이 속박이니까 불가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네, 7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73페이지요. 73페이지를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죠? 그래서 그 맨 위에 화살표에 스위스부터 한국과 일본까지 쭉 표가 있는데, 스위스는 매우 점액락 사회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되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같이 넣었는데, 그 아주 높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액락 사회는 어떻게 말하죠? 거기 여러분 명백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 내시면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서면으로 표현, 또 어순의 고정성, SV 동사 목적어 O 대상어 이렇게 쓰고, 관사 및 한정사가 발달하고 대명사가 발달하고 전치사는 공간 개념이 강하고 직선적 시간관 이런 식으로 맥락이 낮다 보니 말을 아주 단순하고 알아보기 쉽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에 반해 한국어는 맥락이 높다 보니 간접적이며 상징화되고 또 순환적 시간관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많이 개입을 하고, 그쵸? 아주 미묘한 뉘앙스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박스에 뭐 군대에서 이런 부분 있죠? 그 끝에 첫 줄 맨 끝에 보면 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죠? 관사의 관은 모자를 뜻한다. 관사는 모자처럼 명사 앞에 씌워져서 그 명사의 특정성 계급을 표시한다. 여러분 이런 데 다 형광펜 칠하면 좋죠. 우리 아까 읽었던 걸 다 형광펜 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수업을 다 끝나고 났을 때 책 전체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니까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읽을 때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어떤 부분이 형광펜 칠할 건지 아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77페이지 유닛 2네요. 아까 유닛 1은 좀 전에 봤던 그게 핵심 내용이었고, 관사 그런 게 핵심 내용이었고, 유닛 2에는 옆 페이지에 있는 역삼각형에서 all하고 most하는 이런 게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우리가 형광펜 칠할 부분은 77페이지는 꼭대기에 every는, 자 소리 내봅니다. every는 매일, 매사람, 매순간 등의 말에서 매처럼 하나하나 모두를 뜻한다. 그래서 every하고 each가 옆에 그림 보세요 여러분. every와 which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죠. 꼭대기는 양이 많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양이 적어져요. 그런데 꼭대기의 중앙에 있지 못하고 저 바깥에 튀어나가 있는 이유는 그 밖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가산 명사를 수식하고, 그다음에 저쪽 편에 있는 머치나 리를이나 이런 애들은 불가산 명사만, 가운데 있는 애들은 수와 양의 구분 없이 사용하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브리의 위치가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걸 다 외우실 만한 아주 좋은 표지요. 그다음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네모 1번.
네, 대명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 1번에 정해진, 거기 우리 아까 읽었었죠? 형광펜 칠할게요. 소리 내죠? 정해진 전체 중에 하나, one of, 약간, sum of, 많은, 수나 양, many, much of, 대부분, most of, 모두, all of 등 전체 중에서 불특정한 일부를 떼어 말할 때 흔히 부분 of 정해진 전체로 표현한다. 자, 그 부분 중요하고요. 뒷페이지에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 of가 있고 앞에 부분이 있고 뒤에 정해진 전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다음에 of를 쓰면 그냥 여러분은 중에서라고 어부를 읽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 보시고요. 옆 페이지 85페이지에 네모 2번에 표시할게요. 이제 대명사 인기 짱 잇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잇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공부했었거든요. 이제 이 책에서 세 가지로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첫째, 잇은 어떨 때 쓰고요. 앞에서 말한 그거, 앞에서 말한 그걸 받을 때. 둘째, 뒤에서 말할 그것. 그 다음 뒷페이지. 말 안 해도 알아들어야 하는 그거. 자, 첫 번째 예문만 읽어볼까요? 소리 내시면 What a beautiful spring it is. 와, 정말 멋진 봄이다. 이럴 때 it은 뭘 가리키겠어요? 그럼 날씨, 뭐 계절 이런 걸 말하지 그걸 꼭 it이 뭔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It's warm here 이러면은 그게 온도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알아들어야지 그걸 뭐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외울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란 말을 언제 쓴다고요? 앞에서 말했으니까. 그 다음 뒤에서 말할 거니까.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아들어. 자, 그럼 이게 the를 쓰는 경우와 똑같죠. 언제 the를 쓰죠? 아까 얘기해서 the. 이따가 얘기 설명 좀 이따 해줄 거라서 the. 그 다음 말 안 해도 the sun 이러면 그거 알잖아요. the moon 아시고 the president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아는 거. 그러니까 the를 쓰는 경우와 it을 쓰는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경우. 공통 분모를 찾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표시한 것은 우리가 어디 표시하려고 그랬냐면 85페이지에 주어나, 자, 소리 읽어봅니다 하죠. 주어나 대상어가 to 동사나 대절이면 너무 길어서 우선 짧은 it으로 가짜 주어나 가짜 대상어를 써서 다음이 다음을 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진짜 주어나 대상어는 뒤에 쓴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 관련한 수업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동사편 96페이지 가겠습니다. 96페이지. 자,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상자 밑에 기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96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는 주로 명사라는 표시로 썼고 세모는 동사라는 표시로 썼고 이퀄 기호라는 걸 새로 보여주는데 이퀄은 보충해주는 말의 시작이라는 표시예요. 그럼 여러분 이퀄은 사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무슨 동사? 비동사. 자,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는 이다라는 말이니까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그 상자 안에 동사들은 같이 읽어보자 합니다. 동사들은 뜻과 더불어 추가될 정보가 무엇일지 미리 알려준다. 그 예로 아래 예문에 쓰인 동사와 동사 뒤에 나오는 정보를 살펴보자. 자, 읽어보자 합니다. They use the observations of ancient scientists to show that similar climate changes had occurred in the past. 자, 생각나시죠, 여러분? 예?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102페이지. 시제. 이렇게 시제 그림은 화살표에다가 중간점만 찍어주면 자동으로 과거와 현재가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단순 현재를 쓴다는 건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죠. 자, 그러면 네모 1번에 옆에 써있는 거 형광펜 칠하죠? 소리 냅니다. 현재 시제의 단순상은 현재의 상태 항상 그런 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자, 그래서 단순상 다음에 진행상 설명을 바로 유닛2까지 해서 했는데 진행상 BING 이런 거는 이제 쉬운 내용이었고 우리가 보통 완료라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완료라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PP형을 모르기 때문이죠. have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PP형이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광펜 칠할게요. 박스 안에 보면은 화살표 다음에 PP형은 잘 읽어봅니다. 하죠? PP형은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과 수동 분사 passive participle를 줄인 말이다. 그래서 밑에 형광펜 칠할게요. have 다음에 pp가 나오면 이건 무슨 기능? 과거라는. 그다음 be 다음 pp가 나오면 수동이라는.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그래서 완료상이라는 것이, 완료상이라는 왜 우리가 어려워하느냐. 현재 완료란 전부터 하다가 현재에 끝난 거고, 헤드 PP면 전부터 하다가 과거에 끝난 거고, 윌 해브 PP면은 그 전부터 하다가 미래에 끝날 일이다. 이런 건데 뭐가 어렵냐. 자, 그럼 거기 예문 읽어보자. 해브 뒤에 소리 내볼까요? 해브 뒤에 PP형을 써서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 어떤 시점에 끝나는지 표현한다. 완료된 시점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해브만 바꿔서 표현한다. 형광펜이고요. 예문 하나 읽을게요. 자, 소리 내보죠. 합니다. The scientific debate has been intense. 혹은 had been intense. 혹은 will have been intense. 그러면 여러분은 been에서 무슨 얘기를 읽고요? been 밑줄 긋고, been이라고 거기 써있는 것은 무슨 얘기고요? 전부터. have인지, had인지, will have인지는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얘기. 그런 거죠.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할까요? 소리 읽으면 It has also fueled a political controversy. 자, 여러분, controversy 너무 중요한 단어로 뜻. 논쟁, 정치적 논쟁, 막 싸우고 그러는 거. Contro라는 스펠링이 들어가면 다 싸운다는 말이죠. 예. 근데 Controversy만 논쟁인데 정치적 논쟁에 북돋아 왔다 이렇게 됐는데 Has fueled 할 수도 있고 또는 읽어보죠. Had fueled 또는 We have fueled. 그러면 fueled라는 건 북돋은 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다? 전부터 북돋았다. 현재까지 북돋는지 과거까지 북돋았었는지 아니면 미래까지 북돋을 것인지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조동사로 시제를 표현해 준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완료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자고요. 이제 이거 잘 알면은. 그 다음에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제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조동사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닛 1 조동사의 세 종류 이랬는데요. 조동사 세 종류를 보면 주조동사, 구조동사 저는 그 구름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 안쪽에 보면 주조동사, 구조동사, 법조동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조동사의 대표가 be, do, have 이렇게 되는데 be를 써서 대표적으로 진행시제와 그다음에 수동을 말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아까 형광펜을 칠했거든요. 네모 1번에 있습니다. 네모 1번 옆에 설명 같이 형광펜 칠하면서 읽을게요. 자, 소리 내보죠. 진행시제는 be, ing로 표현하고 주어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다른 행위자에 의해 뭐뭐 된 수동태는 주어 동사의 수동 분사형을 써서 BPP로 표현한다.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면 혹시 이 다음에 본동사가 나오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되죠. 비동사 다음에 본동사가 ing로 붙어 있으면 그걸 진행했다는 얘기고 비동사 다음에 본동사에 ed가 붙어 있으면 수동이라는 얘기구나 하고 비동사의 용도 중에 조동사로 비동사를 쓸 때가 있으니까. 그쵸? I am a girl.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 am a boy. 이럴 땐 조동사가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 진짜 옛날에 공부했던 I am a boy, I am a girl. 이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 말에 이다처럼, 얘는 뭐이다. 이렇게 말한, 이건 이제 자기가 본동사지만, I am happy. 이럴 때는 이다지만, 이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본동사라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네모 3번에, 자, 형광펜 의문문을, 자, 소리 읽어봅니다. 의문문을 만들려면 주어 앞에 조동사를 쓴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두 줄 내려오면 이렇게 라는 말이 끝에 있죠? 이렇게. 자, 시작할게요. 이렇게 주어 앞에 동사를 놓는 것을 문법 용어로 도치라 하고 세모 동그라미 세모라는 모양을 보아 사탕 모양이라 부르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Do you know? 여러분 사탕 모양 그려주세요. Do you know? 자, 주어부터 동그라미. 주어? You. 앞에 do라고 하는 조동사. 그 다음에 뒤에 know라고 하는 무슨 동사? 본 동사. 이런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do you know? 이렇게 읽지 말고. Do you know? 이렇게 읽지 말고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Do you know? Do you know? Any cultur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자, 그 다음 문장도 역시 동그라미 주어가 you, 근데 you 앞에 hav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탕 모양 역시 의문문이라는 표시를 금방 알 수 있어서 have you visited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자, 소리 have you visited, have you visited 제주 island 이렇게 읽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의문 만드는 방법이었고 도치라는 용어를 봤어요. 120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안에 상자 속에 보면 다음은, 자, 같이 있습니다. 형광펜 칠할게요. 소리가. 다음은 두세 단어가 함께 조동사 역할을 하므로 제일 끝에 놓인 동사가 본 동사이다. 그래서 used to 동사. 이러면은 used to는 조동사고, 그 뒤에 나온 동사가 본 동사다. 이거죠. 그래서, would rather 동사원형, had better 동사원형, may well 동사원형, 이런 게 있을 때, 물론, 누구도 well이 동사라고 생각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may well이라는 조동사가 있고, 그 뒤에 나온 단어가 본 동사면 may well은 무슨 뜻인지를 공부해 두자. 이런 내용이겠죠. be going to be about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내용들 자세한 건 다음에 보실 테니까, 넘어가서 124로 보겠습니다. 조동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여기 그림에 있는 must, will, should, come, may, could, might, can't 이런 말들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should라는 말도 해야 하다고 must도 해야 하다니까 어떻게 다르냐? 비슷한 뜻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비슷하기 때문이죠. 원래 비슷하고 그럼 뭐가 다르죠? 강도만 다르기 때문이죠. 자, 다 동전이에요. 그런데 센 동전, 500원짜리 동전에 해당하는 조동사 must. 그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에 해당하는 조동사 should. 10원짜리 could나 might. 마이너스 500원. 굉장히 센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can't나 must not이나 don't have to. 자, 이렇게 강도만 다를 뿐 모든 조동사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일 거야. 되도록 하는 게 좋겠어. 되도록 그럴 것 같기도 해. 또는 혹시라도 하면 좋겠다. 혹시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는 조동사들은 강도만 말해주고 의무와 추측은 모든 조동사들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들도 다 의무와 추측을 표현을 해. 그 차이는 강도, 세기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도라는 거는 말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조동사들을 이름하여 이런 분위기를 표현해 주니까 반드시라고 험상궂은 얼굴로 얘기하는지, 되도록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지, 뭐 혹시 이러면서 굉장히 막 아주 자기가 깔아서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분위기를 표현하니까, 자, 분위기를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한다? 법. 자, 그래서 이런 조동사를 뭐라고 부르자? 법 조동사. 그러면 옆에 있는 문장 하나만 옆에 읽어보죠. We all. 자, 소리 내보시면 We all must make a good effort to understand the cultures differ from our own. 이렇게 말하면 We all must make a good effort.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좀더 중간 정도의 분위기구나. 아니면 아주 약한 분위기로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조동사를 그런 분위기의 강도로 느끼자는 거예요. 그래야 맞다는 거죠. 자,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129페이지. 그러면 아까 우리 표시했던 게 이제 동그라 네모 2번에 will you 자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will you가 뭐뭐 할래요 라면 would you는 뭐뭐 하실래요 정도의 존댓말이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 시제가 사람들에게 주는 물러서서 떨어져 있는 느낌 때문에 조심스럽고 정중한 존댓말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죠 소리가 you could get into trouble 자, 여러분, you could get into trouble. 시제가 뭐죠? 시제가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 미래인데도 왜 could라고 썼죠?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맞죠? 자, 그다음에 130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좀 전에요. 여러분 칠판 보시고 좀 전에 읽었던 글 중에 그냥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You could get into trouble. You could get into trouble. 시제 뭐죠? 시제? 미래. 그러면은 미래면은 can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죠. 자, 소리. You can get into trouble. 이게 뭐 좋은 일이에요?
You can get into trouble 이러면 그 get into trouble이 무슨 좋은 일이냐고 누구 불질릴 일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 You can get into trouble.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You can do it. 이렇게 can 다음에 you can do it. You can make it. 이렇게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You can get into trouble. 이러면은 화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You can 이라는 말은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you can get into trouble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북돋으려는 그런 이제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소리가 you could get into trouble 이래야지 미래라고 다 can을 쓰면은 정말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 네가 그때 진짜 트러블에 빠졌을 수도 있잖아 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미 과거 카드는 써버렸단 말이죠. 캔하고 쿠드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디를 또 붙인다거나 쿠디드 아니면 get을 여기다가 could 다음에 got이라고 과거를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조동사다면 동사 원형을 쓰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 여기다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자. have한테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have가 도와주면 뒤에다 뭘 쓸 수 있으니까 pp형을 쓸 수 있으니까 pp형이 대체로 ed로 끝나니까 이게 이제 뭐뭐엿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해피피를 쓰게 된 거죠. 쿠드만으로 과거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시면 must happy 해석 뭐라고 하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말이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4페이지로 갈게요. 144페이지에 주어를 자 읽어볼까요? 소리가 주어를 자 이거 형화펜치를 할게요. 이게 우리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그쵸? 4단에 4단 4단 3단까지 했으니까 일단 지금 쉬겠습니다. 10분 있다 뵐게요.